안녕하십니까, 1회TV입니다. 1회TV가 말이죠, 아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주 너무 궁금해요. 일단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물을 넣게 되면은 이 비닐봉지에 라이터를 붙이면 불을 가열했을 때 이게 안 탑니다 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 탄산음료 펩시는 탈까 안 탈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펩시와 물을 통해서 불로 붙였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먼저 탈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공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 공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같이 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2, 1, 파이어. 오, 바로 구멍이 나네요. 바로 쪼그라드네요. 아, 이렇게 공기만 들어가 있고 비닐만 있으면 쪼그라드네요. 아,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구멍이 나버렸어요. 통통 구멍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 과연 물하고 콜라는 어떻게 될지 제가 바로 해보도록 하죠. 궁금하다. 콜라랑 물이랑 일부. 일단 물을 넣고 일단 끓여보도록 하죠. 자, 물 준비됐습니다. 다음 펩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다음 펩시입니다. 대략 얼추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쪼여서. 자, 그럼 콜라부터 지펴보도록 하죠. 갑니다. 3, 2, 1, 파이어. 오, 바로 되자마자. 오, 새기 시작하네요. 와,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뭐야 이거? 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뭐지? 의외로 너무 빨리 터지는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그냥 물 해보겠습니다. 물 바로. 물. 3, 2. 젖었다. 불이 안 나. 불이 안 나. 갑니다. 3, 2, 1, 파이어. 어? 불이 안 돼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안 됩니다. 안 터집니다.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위에가 터지는구나. 밑에는 멀쩡해요. 위로 열이 가기 때문에 아마 터진 것 같아요. 야, 일단. 자, 봤죠? 여기에 끓음이 엄청 많은데, 이 다음 부분은 터지지 않고, 그 위에 부분, 공기층 있는 녀석만, 이쪽이 위로 물이 빠진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불이 닿았던 부위는 터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콜라에다가 한번 물을 넣고 다시 어떻게 터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구멍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되게 얇은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여요. 와, 딱 짜냅니다. 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터지지 않았어요. 어딜 봐도 이렇게 꽉 짜도 터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정답은 제가 댓글로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펩시와 물이 있는데 똑같은 액체인데 왜 펩시만
유독 구멍이 숭숭숭숭숭 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정답은 댓글에 있으니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